안녕하세요, 릴리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거 가방끈 한번 달아보려고 가방끈을 뜨고 있어요. 간단해서 제가 이렇게 떴는데 이게 한 95cm 정도 될 거예요. 재보면 조금 제가 더뜰 건데 보면 여기서부터 반절을 접었을 때한 40, 한 40, 한 7.5, 47.5 정도, 47.5 정도 반절 접었을 때, 그러니까 이거 펼치면 한 95cm 뭐그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사슬은 100, 195코를 떴습니다. 이렇게 쭉 떴어요. 그리고 짧은뜨기로 이렇게 떴어요. 짧은뜨기로 쭉 떴어요. 199코를 뜨고 짧은뜨기를 쭉 뜨고 여기에서 코산, 여기 이렇게 있으면 뒤집으면 여기 코산이 나오죠. 여기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꽂지 않고 뒤집어요. 그러면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가 보이시죠? 그러면 여기다 꽂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. 코산에 쭉 떠주셔서 그다음에 바꿔서 뜰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뜰 거냐면 8 이렇게 해서 또 흰색 실을 또 준비해 주셔야 돼요. 실은 이를 지브라 실로 할 거예요. 그때 가방 떴던 실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곳에 그냥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. 이렇게 짧은뜨기는 그대로 뜰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걸로 뜰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얘로 이거 하기 전에, 실 하기 전에 짧은뜨기 한번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흰 실로 빼주세요. 빼주시고 그리고 얘를 안고 떠야죠. 가지고 밑에 주황색 실 깔고 갈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또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. 흰색 실로 8코를 뜰 거예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 하고 여기서 또 바꿔줄 거예요. 주황색 실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얘는 그리고 나서 주황색 실로 바꾸신 다음에 한 번만 사서 이거 한 개만 떠주시고 다시 앞으로 예 해주시고 흰색 실로 다시 잡아서 또 8코 할 거예요. 그래서 반복됩니다. 이렇게 8코 하고 실 바꿔서 주황색 실한코 하고 또 8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. 쭉190
9코니까 그때까지 할 거예요. 두고 둘, 넷, 여섯, 일곱, 다음에 8번째 또 박아서 실 바꿔서 주황색 하시고 또 주황색으로 해주시고 주황색 앞으로 흰색 뒤로 잡고 이렇게 또 흰색 8코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. 8코 그리고 주황색 1코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겁니다. 쭉 여기까지 끝까지 뜨고 올게요. 자, 여기 끝에 가서는 이게 8코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질 거예요. 근데 그냥 여기 한 코만 남겨두시고 둘레 다섯 코 저는 이렇게 남아서 이걸로 해서 그냥 마지막은 그냥 이 주황색으로 한다 생각하세요. 여기가 두 개가 남든 하나가 남든 뭐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는 뭐 이쪽 두 개 주황색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가죠.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뒤 돌려줄 거예요. 돌려주고 이 한 단 더 뜨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올려주셔야죠. 이쪽으로 흰색 이렇게 꼬아주셔야죠. 얘가 위로 올라와야죠. 그래, 얘 밑으로 또 깔고 가야 되니까.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밑에 주황색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뜰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흰색으로 바꿔야 되겠죠? 다음에 흰색이니까. 그리고 주황색 다시 위로 가고 흰색 한 번 정도는 이게 꼬여요. 그러니까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그대로 뜨시면 돼요. 흰색 부분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그냥 뜰 거예요. 줄은 이렇게 여기를 잡고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올릴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네. 몇 개 했죠? 하나, 둘, 셋, 넷. 이게 다섯 개니까 여기까지 다섯 개 이렇게 하고 잠깐만 실 좀 풀을게요. 실이 좀 꼬여가지고 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. 바늘 방향 이렇게. 그리고 얘는 앞으로 해주시고 똑같이. 그리고 여기 하나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. 그리고 주황색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얀색.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여기로 일반 뜨기하고 똑같은데 이거 바늘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.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. 그러면 일자로 잘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해야 좀 쫀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. 뺄 때는 그냥 일반 했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이 뜨기에선 제가 이렇게 하죠. 가방 뜰 때는 짧은뜨기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단단하게 뜨실 수 있으십니다. 또 똑같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주황색으로 바꿀 때 흰색은 뒤쪽으로 주황색은 잡고 이렇게. 그리고 또 여기 주황색 이 부분이죠.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주황색은 앞에 주황색 앞에 항상 놔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잡고 흰색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. 쭉 떠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
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쭉 떠서 끝까지 하고 올게요. 자, 저는 여기 끝까지 지금 다 했어요. 그래서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바꿀 거예요. 주황색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요 한 코를 더 한 코를 여기다가 넣어서 빼서 한 번 더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흰색 실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쪽 뜰 때 주황색 실 하나로만 떴으니까 다음번에 여기 뜰 때도 그냥 주황색 실 하나로만 뜰 거라서 하얀 실은 정리할게요. 잘라주고 이제 뒤집어서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이제 주황색 실로만 쭉 뜰 거예요. 똑같은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뜰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뒤에 실, 하얀 실, 실 정리하면서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. 저는 실 정리하면서 할게요. 이렇게 방식은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줄 거예요. 쭉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쭉 뜰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쁘죠? 예쁠 것 같아요. 쭉 뜨고 여기까지 끝까지 뜨고 올게요. 잠깐만요. 이거 할 때 제가 또 실수했어요. 빨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. 여기 흰색 실을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.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을 때 이 흰색 줄로 이을 거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주황색 실로 끊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냥 짧게 저는 이걸 끊었는데 이걸 길게 끊어주세요. 네, 저는 여기까지 지금 끝까지 다 떠오고 이제 마지막 코 한 코 남겼어요. 한 코 남기고 뜨고 이제 얘를 길게 이번에 길게 떠 좀 해주셔야 길게 너무 길게는 할 필요 없겠죠. 이쪽에다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게 하고 쭉 뽑아주세요. 그리고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 바늘로 꿰매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바늘로 일단은 정리 좀 해주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앞을 어디로 잡을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. 저는 이쪽으로 잡을게요. 이쪽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살짝 좀 두 줄만 할 걸 그랬나 봐요. 두 줄이나 이렇게 두 줄 얕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두 줄이나 세 줄 정도만 이렇게 세 줄 두 줄에서 세 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하고 잘 어울리고 촌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. 제가 아까 이쪽을 저는 잡기로 했죠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. 이렇게 저는 이거 할 때 이게 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끈을 한 100cm 정도 뜬다 생각을 하고 100cm만 하면 될 거예요. 120cm는 나중에 늘어나요. 그러니까 한 90cm에서 100도 좀 적이에요. 95cm 정도 딱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이쪽 보세요. 여기도 너무 이렇게 좁죠. 제 생각에 여기를 두 줄이나 세 줄 두 줄 하면 딱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두 줄 주황색으로 그냥 두 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주황색 흰색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주황색으로 두 줄 아니면 주황색 흰색 주황색 이렇게 해서 세 줄만 딱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느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고 얘를 빼주셔야 돼. 얘가 엉겼어요.
빼주시면 돼요. 저쪽을 이제 실을 안 끊어놔서 또 다시 연결해서 하시면 되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쭉 하시면 돼요. 이거는 뭐 하시다가 또 이건 떨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AS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누구나 바느질은 할 수 있으니까 못해도 하면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하실 분은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떨어지면 또 바느질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한 번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한 번 더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쭉 찔러서 이쪽으로 찔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찔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매듭 지어도 되고 풀어지지 않게만 하시면 되니까 여기 또 실 숨겨주시고 밑으로 숨겨주세요. 그리고 잘라주시면 완성됐죠. 완성됐어요. 이런 식으로 쭉 됐어요. 예쁘죠? 예쁜 거 깔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깔끔해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 연결해가지고 이쪽도 완성해서 올게요. 이렇게 남은 실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셔서 여기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.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조그만 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. 오, 깔끔하네요. 근데 이제 제 스타일로는 여기를 조금 더 얇게 했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여기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시겠네요.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네요.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은 자석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석을 지금 주문했는데 그걸로 할까 아니면 자석 단추로 그냥 딱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자석 안 보이게 딱 하고 싶어가지고 자석을 주문을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면은 단추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자석 단추. 그래서 오늘은 끈이 주인공이니까 끈을 좀 보여드리고 예쁘죠? 예쁘네요. 깔끔하네요. 깔끔해요. 딱 옆으로 빼면 예쁠 것 같아요. 얘하고 이렇게 예쁘네요. 깔끔해요. 그냥 깔끔한 스타일. 손이 좀 많이 가죠?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시면 영상으로 보시면 뚝딱뚝딱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뭐 똑같이 만들면 저작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신고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안 하기 위해서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이거 뜨실 거예요. 이거 뜨시는 분들 유튜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따라서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저도 이거를 단순한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많이 하죠.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영상 때 단추 한번 달아볼게요. 이상 릴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